대승 사상은 초기 불교에서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설명하는 방식의 설명에도 부합하는 부분도 있어요. 석가모니를 묘사하다 보면요, 석가모니에 대한 이제 전기들이 후대에 나올수록 석가모니가 점점 관세음보살로 변해 갑니다. 그냥 석가모니는 나는 열반에 들기 위해서 수행했다라고 밝혀도 뒷사람들이,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익히 아는 시바나 비슈누 브라마 같은 신적인 존재, 인드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석가모니를 자꾸 묘사하다 보니까 나중에 관세음이 돼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발전된 모습이 대승이구나, 인도 문화 속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 많은 방식도 있는데,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게 기본 철학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게 중요한 건. 석가모니에 대한 단순한 신격화나 미화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석가모니에 대한 상이 변해가는 속에서 철학이 바뀌어 있어요. 석가모니께서 하지 말한 짓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열반만 신경 써라고 그랬는데 삼계 안에 이런 보살들의 영적 센터인 불국토를, 정토를 상정해야 되고, 그래서 누구 부처님부터 불국토,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불국토, 이런 수많은 불국토들이 등장합니다. 이거 다 초기경에는 없던 거죠. 불국토가 있으면 안 되죠. 삼계와 열반만 있는 거거든요, 초기 불교는. 근데 중간에 불국토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하는데, 본인들은 삼계 밖에 있다고 그래요, 또 불국토가. 왜냐하면 삼계 안에, 삼계를 초월하는 부처님 말하고 적절히 타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들어보면 우리 아미타경만 봐도 거기 철저한 세계거든요. 형상이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구경천으로 나중에 논의가 모아집니다. 처음에 다양하게 이런 여러 이론들이 등장하다가 분명히 부처들이 사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확실히 하는 거죠. 그 세계가 있다. 열반에 안 들고 살아있는 불보살들이 사는 세계가 있다. 거기서 중생을 구제하러 온다. 우리가 기도하고 빌면 반드시 와서 도와주신다. 이야기가 바뀌어요. 그러면 석가모니에 대한 상도 이제 관세음 같은 상으로 바뀌어요. 석가모니에 실제로 나중에 관세음이라고 부르는 경도 있습니다. 석가모니를 묘사하다가 그분의 어떤 그런 중생구제행을 강조하다가 관세음으로 불러요, 석가모니를. 그러니까 관세음 신앙이 석가모니 신앙에서 발전해가는 모습인데, 이때 이제 어떤 영향을 줬느냐, 어디서 이런 자극들을 줬냐. 힌두교가 준 자극도 있겠죠. 조로아스터교가 준 자극도 있어요. 관세음보살의 지금 모습은 조로아스터교에 나온 여신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물병 들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거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 아니고, 그 안에는 힌두교 시바신 비슈누신에 대한, 힌두교 신에 대한 불교식 재해석. 너희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는 십지보살이 하는 거다. 이렇게 재해석을 해버린 부분도 있고, 거기에 기독교가 큰 영향을 줬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계속. 또 이거 들으면 막또 좋아하실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그분들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의 영향으로 설명 안 하면 유마경이 너무나 성경과 하나의 문제의식 속에서 이렇게 설명되어 가는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미타경 같은 그 정토경들이 신약성서와 유사한 부분들, 그 정토에 대한 묘사들, 빌기만 하면, 이름만 빌면 내가 다 정토에 놓아줄게, 이런 게 신약에서 나오는 그런 사상들.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천국에, 내가 예수님 이런 말씀까지 해요, 요한복음에서. 천국의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거처할 곳이 많다. 그런데 기존에 천국이 있어요. 성경 보면 재밌습니다. 기존에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 그건 지상 천국으로 봐야 됩니다. 이미 있는 천국 말고 따로 너희들이, 그러니까 더 낮은 영적 수준을 가진 존재들도 와서 살수 있는 천국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그래요. 그럼 이런 건 지상 천국 개념으로 봐야겠죠. 그런 거 뭐랑 통하냐면, 그럼 아미타 부처님이 원래 불보살들이 가는 정토는 팔지 이상이라, 칠지고 공식적으로 팔지 이상이라야 갈수 있어요, 대승불교 이론에. 근데 아미타 부처님이요, 파격적인 걸 서원합니다. 내가 만드는 정토는 팔지가 오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내 이름만 열 번만 빌어도 다올수 있는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정토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원을 세워서 성불하셔서 만든 게 극락정토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이론 안에서도 또 기독교적인 모습인 거예요. 파격적인 천국, 파격적인 정토. 또 달라요. 진짜로 그 부처님이 미쳤어요, 막 이런 개념이에요. 그냥 이름만 내면 다 넣어줘요, 여기는.
원래는 팔찌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도 보시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라야 간다. 아주 세게 막 거듭나야 간다. 막 이렇게 세게 얘기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나만 믿으면 간다. 뭔가 좀 말이 왔다 갔다 하시죠. 불교 안에도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게. 이거 비교해 보면 비교할수록 골때려요. 이게 뭔 하나의 사상처럼 서로 맞아 돌아간다니까요. 자세히 안 들여다봐서 그렇지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놀라실 거예요. 뭔데 여기 있는 건 여기도 있지? 그럼 여기 있는 게 힌두교에 다 있냐? 아니요. 다른 데 다 서로 맞춰봐도 기독교랑 대승불교가 그렇게 유사해요. 이걸 힌두교랑 맞추면 벌써 막 충돌이 많이 나요. 그건 거기는 이미 전제가 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도 닦아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제 사도가 되면서 예수님도 너희도 나처럼 다 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보장을 해버렸고 다 천국에 넣어주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힌두교랑 통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힌두교보다 더 서로 닮아있는 이 모습들, 기독교 성경과 이 불경들, 요거는 영국감이라는 거죠. 서로 영구. 제가 뭐 유튜브에 계속 올리는 것도 제 영국입니다만 제 영국기를 보시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늘 열어놓고 연구를 해야죠. 그래야 더 재밌는 또 아이디어가 나거든요. 다만 제가 현재까지 연구해본 결과 누구보다 어디보다 서로 닮아 있습니다. 이 유마경 하나도 갑자기 기존 불경에서는 전혀 고민하지도 않던 불국토를 딱 들고 나왔어요. 불국토 들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서기 한 1세기 이후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아주 초창기 경전이에요. 대승경전 중에서는. 불국토를 딱 들고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제가 뭐죠? 성경의 핵심 주제는? 보살 사상은 서로 똑같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천국 건설이죠. 천국, 그 다음에 영생이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근데 재밌는 게 유마경, 화엄경, 법화경 모든 곳에서 결국 중요한 게 저겁니다. 영생, 무량수와 불국토입니다. 법화경 관심사가 딱 이거예요. 영원한 수명과 불국토. 불국토에서 영원한 수명을 누리면서 이 불보살들이 중생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대승경에 강조하는 포인트. 이거는 다 상관없는 거예요. 초기 불경에서는 무량수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무상한, 다 무상한 거죠. 열반에 들면 불국토 필요 없습니다. 열반에 들면 끝납니다. 이 모든 거는 열반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대승에 오면 현상계 안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현상계 안에 집을 짓고 전 우주를 불국토로 만들어야 되는데 1차 완성된 불국토가 있는 거예요. 1차로 불성 뜻대로 사는 존재들이 사는 불국토. 이게 온 우주의 모짜리판 같은 거죠. 먼저 만들어 본 거예요. 거기가 불국토들이에요. 부처님들이 주재하는. 거기에 있는 존재들은 무량수예요. 수명을, 영원한 수명을 가지고 영생을 얻어서 중생을 위해서 밤낮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힌두교에서는 신들이 하는 역할을 우리 중생이 가져왔기 때문에 중생들이 깨달아서 밤낮으로 신들만큼 부지런하게 저렇게 영원한 수명을 얻어가지고 원래 타고난 거죠. 비슈누, 뭐 브라마 이런 존재들은 원래 타고난 거지만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존재들. 힌두교에도 보면은 신들이 원래 무량수는 못 얻은 신들이 많아요. 하급신들은 못 얻어요. 시바신 이런 존재들은 원래 무량수를 얻어서 갖고 있지만 그런 존재들은 나중에 감노수를 매겨가지고 무량수를 얻게 해줍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다 신들의 얘기로 나오는 게 이쪽에서는 중생들의 이야기. 중생들이 감노수를 먹고 불생불멸 영생을 얻어서 무량수, 무량광을 얻어가지고 불국토에서 중생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야 됩니다. 다르죠, 전혀. 그 소승하고 이제 다르죠. 근데 기독교랑은 이제 통합니다. 이제 오히려 영생과 천국이 관심사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 흠 없는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 산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에서 그분은 무한한 생명이요, 생명의 빛이다. 그럼 이게 지금 무량 수 빛은 무량 광. 그럼 이게 막 소름 돋지 않으세요? 뭐 하자는 거야? 막 못 쓰자는 거야 지금? 저는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소름 쫙쫙 떨어질 때는 소름 돋죠. 이것도 그래요. 지금 지난 얘기가 뭐였냐?
질문자는 분명히 우주에 부처님이 계신 끝내주는 불국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 천상의 불국토에 어떻게 하면 우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죽은 데 거기서 살려면 무량수를 얻어서 거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석가모니께서 답변하기를 이 석가모니 이미 이제 대승의 석가모니죠. 답변하시기를 네가 사는 곳이 천국이야 불국토야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 있는 그곳이 그냥 그대로 불국토야. 불국토에 대한 개념이 너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 불성이 이루어지면 불국토야. 너가 말한 거기도 불국토지만 지금 너가 살아가고 있는 그 발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도 그대로 불국토야. 불국토가 원래 왜 필요한 줄 알아? 이거죠. 중생을 성장시키고 중생들한테 이익을 주고 중생들이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려고 불국토가 원래 존재하는 거야. 불보살들이 그래서 불국토를 받아들이는 거야. 좀 아시겠어요? 중생심 사바세계가 없으면 이 이원성의 세계가 없다면 어떻게 시공을 초월해 있는 이 육바라밀의 진리, 불법의 진리를 어디서 구현해 보겠어요? 사랑을 어디서 구현합니까? 여러분 참나 상태에 들어가 계시면 사랑 덩어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거기 남이 없으니까. 근데 시공 안에 들어오면요. 이원성의 세계에 들어오면 사랑을 실천해야만 사랑이지 안 하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종자로 있는 거를 시공 안에서 그 종자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키워서 배양해서 열매까지 거두는 작업은 시공 안에 이원성의 세계 아니면 어디서 하겠어요? 우리가 육바라밀을 배양한 진짜 육바라밀의 전문가가 되려면 육바라밀의 실력을 배양해서 육바라밀 전문가가 되려면 참나의 세계만 머물러서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견성해서 아무리 밤낮으로 참나 상태에 있다고 해서 육바라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기 좋은 조건은 맞지만 실제로 중생심을 통해서 남하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지지고 복구하면서 육바라밀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국토가 왜 필요하느냐? 좋게 너희들 좋은 데 가서 불국토에서 쉬라고 있는 게 아니라 불국토는 불성이 구현된 땅이고 지금 너가 있는 곳에서 너를 성숙시키고 공덕을 쌓아가면서 너를 스스로 이롭게 할 때, 자신을 이롭게 해갈 때 불국토가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존재, 그런 의미로 불국토가 지금 존재하는 거야. 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좀 느낌 다르죠? 그래서 중생들은 그런 불국토를 만들어가면서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한 그 마음이 불국토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에서 육바라밀 실천한 만큼 불국토가 건립되는 겁니다. 그 청정한 불국토를 건립함으로써 번뇌도 내려놓게 되고 부처의 지혜도 얻게 되고 현상계 안에서요. 현상계 안에서 부처의 실천도 나오게 되는 성인의 실천이 나오게 돼요.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대가 사는 세계를 정화하고 불국토로 만들어라 하는 거죠. 먼저 그대의 내면부터 만들어서 그대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중생들의 내면까지 변화시켜라. 그러면 이 세계 전체가 변화한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누가복음 한번 보실래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 하는 질문을 받으셨어요. 이 양반들이 뭐 좋은 의도로 왔는지 배우러 왔는지 모르죠. 아무튼 하느님 왕국은 언제 오느냐, 네가 볼 땐 언제 오느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하느님 왕국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오지 않는다.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하느님 왕국은 그대들 가운데 이미 있다. 자 이건 자성정토를 말한 거라겠죠. 도마복음 보실래요? 도마복음 113절에서는요. 비슷하면서도 맛이 좀 다른 글이 있어요. 그 왕국에 대해 지켜본다고 해서 왕국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왕국이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이겠죠. 봐라 여기 있다, 봐라 저기 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차라리 아버지의 왕국은 지상에 널리 펼쳐져 있다. 이미 구현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한다. 보세요. 사람들은 생각하고 울고 웃고 보고 듣고 하면서도 아버지 왕국이 언제 오느냐, 오긴 오는 거냐, 있긴 있는 거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게 아버지 왕국이 그들 내면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은총으로. 아버지의 은총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버지가 있긴 있는 거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이 우주에 펼쳐져 있다는 게 아버지 왕국은 이미. 이거는 자성정토 위주로 해야 말이 되겠죠. 자성정토. 우리는 본래 자성정토가 성령이죠. 이미 성령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숨쉬고 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마찬가지로 이미 성령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숨쉬고 있으면서 아버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격이란. 이미 펼쳐져 있다. 자, 이건 자성정토만 갖고 얘기한 거고요. 마태복음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십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때그 땅은 마음 땅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한테 힘을 주세요. 밥을 많이 먹여주세요가 아닙니다. 천국을 건설할 에너지를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천국을 건설할 영적인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건 육체 차원이죠. 영혼육이 청정해지는 게 마음 땅에서 정토 건설이라는 게 천국 건설이라는 게 예수님 말씀을 통해 들어보면요. 먼저 내 육체적인 힘을 주시고 두 번째 내가 남을 용서했듯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감정의 문제죠. 내 감정을 내가 남에게 자비롭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세요.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세요. 이건 생각 차원입니다. 그래서 생각, 감정, 오감, 즉 영혼육 전체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자, 아시겠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우리 지금 중생심한테 힘을 주고 자비로운 감정을 갖게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게 천국이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이게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죠? 생각, 감정, 오감 차원에서 정토를 건설하겠습니다 하는. 자성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듯이 이걸 불교식으로 말하면 비로자나 불이시여 자성에서 이미 정토가 이루어졌듯이 중생심에서도 정토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늘 지혜로운 생각, 자비로운 감정, 힘 있는 실천을 하겠습니다. 일체의 마에서 구원하소서. 뭐 이런 식 기도인 거예요, 주기도문이. 보살의 기도예요. 마태복음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그대들에게 임한 것이다. 이때는 자성정토로 성령의 천국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의심해요. 저거 악마의 힘을 가지고 귀신 쫓은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악마들 간에 뭐 내분났냐? 그럴 일 있냐? 라고 하면서 나는 아버지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거를 귀신을 쫓았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자, 보세요. 성령의 힘이 주권을 행사하게 된 거죠. 지상에서. 지상에서 성령이 힘을 발휘한 거죠. 그러면 이미 천국은 온 것이다. 천국이 뭔지를 가르쳐 줘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이 구현되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세계가. 영혼에서 구현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에서 마구니를, 귀신을 진리가 쫓아내면 진리의 뜻대로 다스리면 거기에 이미 정토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면요. 유마경을 못 읽어요. 왜 제가 성경 얘기를 많이 꺼내냐면 성경 강의 요즘에 많이 올려놓은 거랑 연결 지어서 보셔야 유마경이 이해됩니다. 안 그러면 육바라밀을 하는 중생의 마음 땅이 그대로 정토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실감나게 알아야죠. 막연히는 다들 아세요. 좋은 마음이 정토인 거야. 그렇게 막연한 얘기 말고 진짜 그럼 정토에 살고 있다는 기분 드세요? 제가 얘기하는 천국 시민권, 불교식으로 얘기할게요. 정토 영주권 얻으셨어요? 정토 시민권 받으셨어요? 그 정도 못 얻으시면서 정토를 막연하게 알고 계시면 영원히 여러분 정토에 진입도 못 합니다. 정토가 지금 내가 깨어서 육바라밀을 하면 이 마음이 그대로 정토구나 하는 걸 실감나게 아셔야 늘 깨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내가 늘 정토에 살고 있구나 하는 자각이 와서 정토의 영주권이 나오고 그 안에서 육바라밀까지 잘 정토를 다스리는 법까지 정확히 알고 그런 여러분의 주권을 행사하면 정토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법까지 알아야지 시민권자가 되지. 법을 모르면
영 그냥 더부살이 하는 거죠. 어떻게든 그 깨어서 살고는 있지만 불법이 어떻게 우주를 경영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게 돼요. 그냥 끼어서 거기서 오는 따뜻한 평안만 누리면서 살고 그 우리 나는 정토의 시민권자다 그런 말 안 돼요. 영주는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시민권자는요 정토를 다스리는 그 육바라밀의 공식을 내 삶의 공식으로 완벽하게 받아들여서 생각, 감정, 오감을 육바라밀로 경영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보면서 성경과 유마경을 충돌시켜 가지고 둘 다 뜻이 환히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굳이 왜 그래야 돼요? 라고 한다면 뭐 저도 이래야 왠지 좋을 것 같아서 충돌시키는 제가 그 공부한 내공으로 볼 때 이 둘은 충돌시켰을 때 더 자명해질 만한 그런 경들이라고 확신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14 볼까요? 왜 그러한가? 모든 선남자들이여, 보살이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를 수용하는 것은, 보살이 왜 불국토를 중시하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왜 이게 문제가 되지 할 수도 있어요. 대승불교를 너무 당연히 아는 분들은 이상할 수 있지만 그 당연히 아는 부분을 낯설게 봤을 때 진리가 드러납니다. 이 말이 당연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열반에 들지 왜 불국토에 그렇게 신경 쓰냐. 보살들이 불국토를 수용하는 것은, 보살들이 불국토를 인정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인정하는 건 왜 그러냐. 중생이 안 그러면 어디서 돌을 닦냐 이 얘기 아까 했었죠. 여기서는 뭔 얘기 하나 보시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생이 성장하고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며 각종 공덕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이다. 앞에 얘기를 다시 반복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외워두세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왜 현상계가 존재합니까? 우리는 왜 살아야 하나요? 왜 우리한테 이런 세계가 주어져 있나요? 사바세계가 힘든데 빡센데 우리들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공덕을 쌓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뭐 수긍을 하시든 안 하시든 유마경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렇죠? 모든 선남자들이여, 내 말 못 알아들으면 선남자 아님 이런 뜻도 있는 거죠. 여기서 선남자는 잘생긴 남자가 아닙니다. 진짜로 도를 구하는 남자들이여, 선여자들이여 이겁니다. 진짜로 도를, 어떤 것보다 도를 얻기를 원하는 남녀들이여 이러는 겁니다. 당신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전제돼 있다고요. 예수님 같으면 뭐죠? 귀 있는 자들아, 들을 귀 있는 자들아 이런 거죠. 이게 선남자 선여인이에요. 여러분 귀는 다 있죠? 근데 성경에서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할 때 그 귀는 이 귀가 아니에요. 듣겠다는 귀예요. 듣겠다는 귀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듣겠다는 귀는 마음을 내야 돼요. 귀만 뚫렸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뭐 누가 해도 우리 마음 없으면 안 들려요 실제로. 그러니까 진지하게 듣겠다는 귀, 그렇게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 이건 이해력도 있어야 돼요. 열정도 있고 어떤 최소한의 이해력을 갖춘 사람들이요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구하겠다는 열정도 있고 도에 대한 상식도 있는 이들이요. 선남자 선녀이니 들을 귀 있는 자들아 들어라 하는 그 얘기랑 같은, 선남자들이여 들어라. 비유하자면 사람이 빈 땅에 들어가서 궁실을 지으려고 할 때는 장엄하게 하고자 하더라도 장애가 없으나 허공에 지으려고 하면은 지을 수가 없다. 아니 경복궁 같은 궁전을 짓겠다는데 공터에다가는 지을 수가 있지만 땅에다가는, 빈 땅에다는 지을 수 있지만 허공에다가 건물을 지어라 그러면 못 짓죠. 홀로그램으로 뭐 지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진짜로 이 땅에 짓는 것처럼 지어봐라 못 짓는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일체의 법이 모두 허공과 같음을 알지만, 그래서 일체 보세요. 마음법이 본래 공이란 걸 알아요. 마음법이 다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고 참나는 본래 공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마음법이 공의 작용이라는 걸 알지만, 그럼 이것만 알고 이 공에 들어앉아 있으면 저 힌두교식 법공이나 선불교식 법공에 가까워지겠죠. 그런데 보살도 이와 같아서 일체의 법이 모두 허공과 같음을 알지만, 법공을 알지만
오직 중생이 성장하고 넉넉히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청정한 공덕을, 또 같은 말 반복합니다. 청정한 공덕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불국토를 인정하는 것이다. 현상계를 수용하는 것이다. 현상계의 불국토를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와 같은 청정한 불국토를 수용하는 것은 허공에서가 아닌 것이다. 절대 참나자리에 들어앉아가지고는 보살도를 할 수가 없고 불국토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현상계를, 법공사상이 뭡니까? 보세요. 여기에 너무 방점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공은 마음법이 참나의 작용이니까 공하다인데, 마음법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독자적 실체가 없고 참나의 작용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법공은, 대승의 법공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참나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진짜로 마음법에 나아가서도 마음법이 참나의 작용임을 입증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 지금 열받아 죽겠어. 그럼 그 열받음이 법이죠. 열받음이라는 법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말로만 떠들지 말고, 아니면 그걸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참나 세계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열받음을 참나의 작용으로 보면서 그걸 가지고 보살도를 해봐라 이거예요. 그 열받음을 가지고 육바라밀 해가지고 나와 남 모두를 살리는 재료로 그 열받은 분노를 써봐라 이거예요. 그게 불국토 만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열받은 마음에다가 육바라밀의 집을 지어버리면 그걸 재료로 해가지고 불국토가 펼쳐진 거예요. 그 땅에서. 그러니까 중생심이 이 공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다 집을 지어요. 재료도 땅에서 나죠. 그 중생심, 땅에서 난 재료로 거기다 집을 지어버릴 수 있어요. 열받은 김에 보살도 하는 겁니다. 길 가다가 막 그 모델 같은 여자를 보고 제 마음이 확 올라왔다. 그럼 그냥 올라오고 말면 그냥 탐심인데, 그리고 또 지나가니까 화가 났다. 이제 뭐, 분노, 욕망이 좌절되니까 화가 났다. 아, 더 보고 싶었는데. 그럼 어리석어지죠. 시야가 좁아집니다. 지금 여기 왜 왔는지 잊어버렸죠, 잠시. 길 목적도 있고, 길 가다가 이쁜 거 보고 눈이 확 돌아가서 거기에 대한 탐진치가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게 이제 아라한들의 대응은 이 모든 게 무상고 무안이라 하는 다시 아공의 진리를 가지고 와서 조리를 한 다음에 탁 던져버리고 열반으로 들어가 버린, 다시 열반으로. 근데 지금 대승보살은 어때야 돼요? 법공으로 요리한 다음에 육바라밀로 딱 구공까지 써서 육바라밀로 쳐버린 그 마음 자체를 둘러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추잡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거부하시면은 아공의 진리 단계인 거예요. 법공을 아신다는 분은 미묘한 거예요. 거부하되 거부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거부하지 않으면서 거부하는 마음. 걔네들을 참나의 작용으로 보면서 육바라밀로 싹 돌려 쓰는 거예요. 그냥 아름답다. 시야가 확 좁아지죠. 그 이제 못 보게 돼서 열받는다. 아, 중생 마음이 이렇구나. 다른 중생들도 다 이런 마음이 있겠구나. 다들 힘들게 살고 있구나. 나부터 이 마음을 참나의 작용으로 알고 잘 육바람이라 밖에 돌려 써서 남들 마음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오늘 하나 배웠으니까 다른 중생들도 이런 마음 적절히 잘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자. 싹 돌리면 갑자기 인류의 되게 중요한 어떤 부분에 대한 학습을 하나 하게 되면서 중생심의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면서 대처하는 요령까지도 자기가 터득하게 돼. 되게 다른 얘기죠. 나 하나 그냥 추잡스러운 마음 하나 먹었던 것 뿐인데, 내가 보기에도 좀 아름답지 않은 마음 하나 먹었던 것 뿐인데 그걸 싹 돌려서 인류의 문제로 봐요. 일단 인류의 문제로 봅니다. 깨어서 보면. 최근에 어떤 회원분이 그렇군 하고 보면 참 잘 깨어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군이죠. 네가 그렇구나. 처음 접한 양 그 문제를 다뤄보는 거예요. 중생에서 이런 마음이 중생심에서 올라오는군. 이거 내재가 아니죠. 중생심이 이렇게 생겨먹은 건 내가 만든 게 아니죠. 참나의 작용이에요. 아, 그런 마음들이 조합을 하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군. 여러이 볼 때 좀 흉하고 추하고 남한테 말 못할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구만. 중생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겠구만 하고 돌아보시면서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너 자명해? 자명한 생각은 남기고 찜찜한 건 좀 놓자 해가지고 풀 뿐이에요. 얘를 없애야 내가 열반에 들고 성불한다가 아니라 이것 또한 참나의
그래서 나온 건데 육바라밀에 맞게 쓰자. 너를 부정하는 너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에 맞는지만 확인할게. 법은 지켜야 될 거 아니니 하고 접근해 버리는 게 지금 보살의 접근법입니다. 보살은 법공과 구공을 함께 써가지고 틀어버려. 구공도 사실은 법공의 극치일 뿐이에요. 법공이에요. 마음법이 공한데 그 안에 어떻게 공하냐? 육바라밀로 공하다는 걸 아시는 게 구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법공 하나로 얘기해도 되고 나눠서 얘기하면 법공과 구공을 써서 마음법이 공한 줄 알면서 육바라밀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좀 맛이 다르죠. 그러고 나면 성숙해 있다고요. 벌써 제가 갑자기 그냥 제 여자를 보고 반했던 것뿐인데 갑자기 인류의 문제를 하나 해결한 사람이 됐잖아요. 인류의 문제 하나를 내가 껴안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법까지 제시한 사람이 됐어요. 이게 보살도의 맛입니다. 아주 작은 디테일한 거 하나. 그렇죠? 보살은 이 디테일에 강합니다. 작은 거 하나에서도 육바라밀을 보거든요. 그럼 보세요. 또 다른 막 옆에서 엄마랑 애가 막 싸우고 있어요. 들어보면 육바라밀을 적용하면 풀릴 문제인데 그게 빠져서 싸우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아, 그거 하나 그냥 들으면서도 자기가 그럴 경우에 이렇게 육바라밀을 적용하면 더 낫지 않겠는가. 모든 게 지금 공부예요. 들려오는 모든 소리, 보고 듣는 모든 게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모든 거를 가지고 실험하는 거예요. 내 중생심에서. 육바라밀을 투입하면 여기 이렇게 업이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이거를 끊임없이 실험해서 전문가가 되셔서 어디에 실전에 가서 투입돼도 바로바로 바꾸실 수 있어야 보살입니다. 이걸 못 바꾸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돕겠다고 설치지 마시고 조금 자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손대서 더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손대서 더 망가질 거면요. 불가피하게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아니라면 좀 미뤄두시고 몰라 하고 계시라고요. 그러면서 육바람의 분석을 계속 해보세요. 자명한 느낌이 올 때까지. 급박하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면 급박하게 덜 찜찜한 걸 고르셔야죠.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넉넉히 있으시다면 계속 육바라밀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그게 보살도예요. 이렇게 마음 쓰는 게 보살도예요. 자기 탐진치대로 안 해버리고 탐진치를 또 버리는 것도 아니고 아라한처럼 탐진치를 갖고 잘 살려 쓰는 묘미. 왜? 그게 지금 탐진치라는 중생심을 불국토로, 청정장엄 불국토로 바꾸는 비결인 거니까. 그러니까 보살도란 결국 불국토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불국토로 만들고 다른 중생들 마음에도 불국토가 건립되게 도와주고. 이런 걸 알고 신약성서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우리는 한 영이래요. 한 불성처럼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몸과 그리스도 몸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된 천국을 우리 안에서도 한 명 한 명이 구현해서 우리가 함께해서 이 지상의 천국,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해 가는데 우리도 한 몫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히 연합해서. 이게 보살심이란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불교 버전으로 해볼까요? 우리도 부처님과 연합해서 아미타불과 연합해서 관세음보살과 연합해서 석가모니불과 연합해서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이 한 불성 안에서 한 불성이죠. 여긴 한 불성이고 여기는 내 영역이죠. 한 불성 안에서 나는 나대로 불국토를 천국을 건설해 가면서 한 불성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또 불보살들은 한 팀이 돼가지고 각자대로 자기 내면에서 불성을 구현해서 불국토를 만들어보자. 그러면 이게 연합이 돼서 불국토가 이 우주에서 지상에서 확장돼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천국을 확장시켜가자는 바울 보살의 주장입니다. 그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 영적인 감이 이제 그런 영성 지능이 높으셔가지고 또 이제 후천적인 수행과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처 말 못 해놓은 부분까지 이제 본인이 영감으로 알아내가지고 막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랑 연합해서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우리 몸이 무럭무럭 커져가면 되는구나. 그럼 불교에서 왜 이런 주장 안 나오냐고요. 나와야 돼요. 대승불교를 제대로 공부하셨다면요. 우리가 불보살과 한 팀이 돼서 보세요. 대승불교인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하지 마시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실 때 이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아미타불 무량수 무량광 관세음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한 팀이 돼서
내 마음을 육바라밀로 아름답게 장식해 가면서 내 마음 안에서 불국토를 이루어서 그분들이 이룬 그분들의 법계 불국토와 연합이 돼서 이 지상에서 불국토를 확장해 나가야겠다. 이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절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런 마음으로 누가 빕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아들 이번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떨어질 수도 있지. 안 됩니다. 극락 저 극락 보내주세요. 아미타불 할 때 관세음보살 할 때 우리 집에 어떤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너무 사적으로 쓰고 계신 거 아닙니까? 불보살과 되게 사적으로 연합하시지 않았나요? 예, 예수님 같은 보살이 그런 위대한 또 불보살이 하느님 나라와 정의만 구해라 나머지는 서비스로 나간다라고 하셨거든요. 요거 주문하면 이거 서비스로 나간다. 근데 그거 주문하면 그것도 제대로 못 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다들 의식주 지금 먹고 살 거면 절박해서 빌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만 머무르면은 안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가 외는 순간 내 몸이 아미타의 몸이 되고 내가 사는 세계가 극락이 돼서 지금 여기가 극락이라서 여기서 바로 육바라밀을 내가 펴버리자 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지 않으면 그걸 외는 보람이 없죠. 사실은 본인 뭐 좀 가피 받고 끝나겠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기독교에 있는 그 적극적인 천국 건설 정신을 불교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토 건설, 정토 확장. 죽어서 갈 정토 말고 살아서 여기서 정토 만들으라고 유마경에 이미 나오거든요. 왜 이 얘기를 다 그냥 흘려버리냐는 거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여기서 정토 만들려면 내 마음이 육바라밀로 물들어 있어야 되죠. 무장돼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 혼자 잘나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생이 본래 하나고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육바라밀의 대가들인 불보살과 연합을 해서 해야 됩니다. 한 팀이 돼서. 불경 보세요. 부처님 뜨면 불보살 다 뜨죠. 늘 한 팀으로 움직여요. 불경을 보시면. 거기서 뭔가 배우시는 게 있으셔야 돼요. 홀로 안 움직이세요. 항상 팀, 불보살 팀이 있어요. 절에 가도 나무아미타불 뜨면 관세음 대세지 같이 뜨잖아요. 그냥. 이게 뭘까요? 협업이에요. 협업. 보살 또는 협업이고 예, 지상에서 진짜로 정토를 건설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육바라밀 하라 이 말이 불국토를 지금 여기서 불국토를 건설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육바라밀 하라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는 당신의 그 중생심에서 시간적으로는 지금 과거는 가서 없고 미래는 안 왔으니까 지금 여기서 당신의 마음밖에 당신이 관여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1차적으로 당신의 마음에서 지금 여기서 육바라밀을 실천하시오. 그러면 불국토가 만들어집니다. 그 힘이 커지면 다른 법계까지 엄청나게 좋은 복음의 소식이 돼서 다른 법계에 좋은 자극이 돼서 다른 법계까지 다 불국토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우리 중생이 해야 될 제일 성스러운 그 사명이고 이게 우리가 걸어야 할 보살의 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